아무투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8강 시간인데요. 오늘 배우실 내용은요. The monde en situation délicate 이렇게 제목이 써 있죠. 자, 무슨 상황이냐면 delicate한 상황인 거예요. delicate는 민감하고 예민하고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미묘한 상황인 거예요. 자, 미묘한 상황에서의 부탁이죠.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는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인데 exceptionnellement. 자, 예외적으로 좀 아주 간곡하게 부탁할 때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자, 재밌는 상황이겠죠? 자, 시작할게요. 자, 학생과 secretaria 뭐 과사무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secretaria는 장소예요. 자, 지금 두 대화 들어볼게요. Le secretaria des examens. 자, 뭐죠? 뭐 secretaria des examens 하면 secretaria는 무슨 사무실이에요. 사무실. 뭘 담당하는 사무실이고 안내 데스크는 accueil이라고요. accueil은 원래 무슨 뜻이냐면 영접 환영 뭐 이런 뜻인데요. 그 무슨 홀이나 빌딩에 이렇게 들어가서 큰 홀에 보면 안내 데스크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자, 그런 간판이 이렇게 accueil 이렇게 써 있어요. accueil 안내 데스크예요. 자, secretaria는 뭐냐면 원래는 뭐 secretaire가 있는 비서가 있는 비서실인데 이렇게 학교에서 있는 곳은 뭐 과사무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뭐 사무실이에요. 자, secretaria des examens 그러니까 시험 사무실이니까 시험을 담당하는 부서 사무실이겠죠. 자, 그런 다음에 secretaria. 자, 여기 보세요. le secretaria는 사실은 장소를 의미해요. 사람은 secrétaire예요. secrétaire. 남성, 여성 똑같은데 secrétaire. 그러니까 여기 le secrétaire라고 써야겠죠. 남자가 받았어요, 지금. 그런데 le secrétaire야 그냥 사무실에서 받았다는 뜻으로 여기 장소를 써 놓은 거죠. 자, secrétaire야, secrétaire 이렇게 구분해 주세요. secrétaire야는 장소고요. secrétaire는 사람이라는 거. 잘 구별해서 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 oui bonjour. 다 받았어요. 그랬더니 Bonjour monsieur. Excusez-moi de vous déranger. J'ai présenté le certificat de biologie moléculaire et on vient de m'apprendre que mon nom n'était pas sur la liste des reçus. Je ne suis pas à Paris en ce moment. 자, 열심히 뭔가 본론을 얘기했어요. Excusez-moi de vous déranger. 알아두세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공손한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뭔가 미묘한 상황에서 부탁을 할 때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자, excusez-moi vous déranger 하면 excusez-moi de vous déranger 하면요. 자, excusez-moi 죄송합니다 이 뜻이고 자, 뭐뭐해서 죄송합니다 하면 the infinitive 쓰시면 되는데 déranger가 뭐라 그랬죠? 방해하다 라는 동사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잘 쓰는 표현이에요. gêner 동사랑 같다고 배웠었죠. 그래서 당신을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뜻이죠. 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뭐 이런 뜻이에요.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자, excusez-moi de vous déranger. De vous déranger. Excusez-moi de vous déranger.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이 표현은 익혀 두시는 게 좋아요. 자, 넘어갈게요. J'ai présenté le certificat de biologie moléculaire. 자, biologie moléculaire 하면 자, 분자 생물학 이렇게 되겠죠? 자, 분자 생물학 certificat 하면 뭐 수여증, 학위증 이러니까 분자 생물학 학위증인데요.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부분인데 자, j'ai présenté 하면 사실은 무슨 뜻이냐면 présenté는 뭐 누구를 소개하다 이럴 때도 쓰고 뭐 숙제 같은 것을 학교 선생님한테 제출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하실 수가 있는 것이 분자 생물학 학위증을 제출했는데요.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상황상으로는 제출하는 상황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이 시험을 본 상황이에요. 시험을 봤는데 지금 합격자 명단에 들어있지 않아서 전화를 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프레젠테 동사는 학생들 사이에서 쓰이는 뭐 은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학생들끼리만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시험 같은데 응시하다라는 뜻이에요. 시험 같은데 응시하다라는 뜻인데 자, le certificat 이렇게 썼죠. 얘네는 우리 같은 경우는 시험에 떨어지고 뭐 예를 들어서 수능 시험을 봤어요. 그러면 수능 시험을 붙고 떨어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네는 수능 시험 같은 게 뭐죠? 르박이라고 해서 르박. 박이에요, 박. 자, 박인데 사실은 이건 약자고 바갤로레아. 굉장히 길죠. 자, 바갤로레아라는 것이 우리나라 수능 시험 같은 고3 끝나고 보는 시험인데요. 대학을 가기 위한 시험인데
그냥 너무 기니까 막이라 그래요. 남성 명사예요. 자, 막갈로헤아라는 것은 우리는 그냥 수능 시험을 붙었어, 떨어졌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네는 이 시험 자체가 디플롬으로 쳐요. 디플롬이 뭐냐면 학위증. 세르티피키아, 디플롬, 뭐 이런 학위증으로 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붙었어, 떨어졌어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걸 아부학 했다, 안 했다 해요. 이걸 가졌다, 안 가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쥐에울 르박 이러면 나는 막을 가졌죠. 그러니까 그냥 시험을 봐서 붙은 거예요. 붙으면 학위증을 주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석사 과정을 끝냈어요. 이럴 때도 쥐에울 그러니까 아부학 동사의 복합과 거죠. 쥐에울 라메트리즈 하면 석사를 가진 거잖아요. 석사 학위증을 가진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나는 세르티피케아에 응시를 한 거죠. 세르티피케 학위증을 가지기 위해서 응시를 한 거니까 그냥 시험에 응시한 거죠. 제가 그 분자생물학 시험에 응시했거든요.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의 프레정 때뭐 특별한 경우겠죠. 프레정 때는 원래 제출하다, 소개하다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는 뭐 응시하다로 이해하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자, et on vient de m'apprendre que. 자, 이 표현도 알아두시면 좋은데, 일단은 venir de infinitif 하면요, aller plus infinitif랑 완전 반대 뜻이죠. aller infinitif는 근전 미래였어요.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이었고요. venir de infinitif는 근접 과거였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과거를 나타내는 거죠. 막 뭐뭐 했어 이런 뜻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옹은 여기서 그냥 누군가가 깰꺽 누군가가 막 뭐뭐 했어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m'apprendre 하면 나한테 가르쳐 준 거잖아요. apprendre 동사는 가르쳐 주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불어를 가르쳐 드려요 이러면 배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우다는 뜻도 있고 가르친다는 뜻도 있는데 배우다라는 뜻으로 더 많이 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배워요. Vous apprenez le français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여기서는 apprendre 동사가 또 어떤 식으로 쓰냐면 알게 되는 거예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회화 표현에서 많이 쓰여요. J'apprends 아니면 j'ai appris 복합과거로 써서 나 들었어, 알게 됐어, 소식을 들었어 이런 뜻으로 잘 쓰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알려준 거죠. 자, 여기서는 m'apprendre는 자기가 알다란 뜻도 되지만 알려주는 것도 돼요. 가르쳐 준 거죠. 자, 누군가가 나한테 가르쳐 줬어요, 알게 해줬어요. 그 이하를. 그 이하가 뭐냐면 mon nom n'était pas sur la liste des husuis. 자, husuis는요, 흐스부아그 동사에 자, 흐스부아그 동사 봤다 이런 동사죠. PP형이 흐스이에요. 자, 흐스이. 자, 흐스이. 자, 흐스이는 무슨 뜻이냐면요, 영수증. 돈을 냈는데 그쪽에서 돈을 받았다는 증명서. 그래서 흐스이라는 단어는 남성 명사예요. 그래서 영수증이란 뜻도 되고요. 자, 지금 여기서는요, 무슨 뜻이냐면 합격자 명단이에요. 지금 리스트 데 흐스이 하면 받아들이는 명단이니까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지금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합격자 명단이에요. 잘 알아두셔야 돼요. 흐스이 S 붙였죠? 복수로 썼죠? 그래서 수혈라 리스트 데 흐스이 하면 합격자 명단. 자, 누군가가 저한테 지금 막 알려줬는데요. 제 이름이 합격자 명단에 없다고 그러던데요. 이런 거죠. 자, je ne suis pas à Paris en ce moment. 자, en ce moment은 maintenant이랑 같은 뜻이에요. maintenant 써 있죠? 자, 지금 저는 파리에 없어요. 문제죠. 지금 뭐 이렇게 합격자 명단에 없다는데 자기는 확인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친구가 너 합격자 명단에 없던데? 이렇게 가르쳐 준 상황이죠. je ne suis pas à Paris en ce moment. 전 지금 파리에 없거든요. 이렇게 설명해 줬죠? 자, 그랬더니 vous êtes mademoiselle ou madame? 자, 항상 이름을 물어볼 때 이렇게 잘해요. 그러니까 깰레보트르농 해도 되고 뭐 꼬몽 부부자플레 꼬몽 부자플레부 이렇게 물어봐도 되지만 부젯 마담 이렇게도 잘 물어봐요. 마담 누구냐 이거죠. 성을 물어보는 거예요. 부젯 무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선 마담인지 마드모아젤인지 모르니까 자, 마드모아젤은 결혼 안한 사람이고 마담은 부인을 얘기하죠. 결혼한 사람을 얘기하죠. 자, 그래서 부젯 마드모아젤 우 마담 했더니 마르졸렌 조슬린. 자, 그 다음에 이름도 말하고 성도 말했죠? 그래서 사실은, 마드모아젤, 우, 마담 했으면 그냥 조슬린? 이렇게 성만 얘기하면 되는데, 농드 파미오만 얘기하면 되는데요. 이 사람 다 얘기했어요. 마르졸렌, 조슬린. 자, 그 다음, 마르졸렌, 조슬린. 찾고 있는 거예요. 자, 마르졸렌, 조슬린. 아, effectivement, vous n'êtes pas sur la liste. Je suis désolée.
Voilà, au revoir, mademoiselle. 자, 이 상황에서 찾았어요. 명단에서 막 찾는 거죠. 마르졸렌 조슬린이라는 사람 막 찾았더니 아, effectivement 찾고서 effectivement 실제로 이런 뜻이에요. 정말로 이런 뜻이에요. Effectivement, vous n'êtes pas sur la liste. 아, 정말 당신이 리스트에 없네요? 이 뜻이죠. Je suis désolé. 뭐, je suis désolé 하면 죄송합니다의 뜻도 있고, 뭐, 유감이네요. 뭐, 이런 뜻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죄송합니다. 여기서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voilà 했는데, 여기서는, voilà는 원래, here you are. 그래서 그냥 여기 있어요. 이런 뜻으로도 잘 쓰이거든요. 자, 여권 보여주세요. 그럼 여기 있어요. 이런 뜻으로 쓸 수 있는데, 자, 또 하나 어떤 뜻으로 쓰냐면, voilà 명사 오면, 여기에 무엇이 있어요. 이런 뜻으로도 써요. 자, 여기서 뭐냐면, 그냥 별 의미 없어요. 어떤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나, 아니면 이야기 중간중간에 뭔가 끊어주고 싶을 때, 그냥, 이것도 뭐 언어 습관이에요. 그 사람들의. 그래서 voilà 이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첫 번째 에피소드 얘기하고 두 번째 에피소드로 넘어갈 때 뭔가 마무리하려고 할 때 voilà 여기까지예요. 자, 다 됐죠? 뭐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voilà 뭐 이제 마무리하는 거죠. 이 사람이 끊으려고. Je suis désolé. 그런 다음에 voilà. Au revoir, mademoiselle. 이렇게 끊으려고 하죠. 자, 일단은 여기까지 끊고 그다음 이제 다음 상황이 있는데 너무 기니까 여기까지 일단 한번 쫙 읽어드리고 다음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자, 같이 읽어주세요. Le secrétariat des examens? Oui, bonjour. Bonjour, monsieur. Excusez-moi de vous déranger. J'ai présenté le certificat de biologie moléculaire et on vient de m'apprendre que mon nom n'était pas sur la liste des reçus. Je ne suis pas à Paris en ce moment. Vous êtes mademoiselle ou madame? Marjolaine Jocelyne. Marjolaine Jocelyne. Ah, effectivement, vous n'êtes pas sur la liste. Je suis désolée. Voilà. Au revoir, mademoiselle. 자, 여기까지예요. 끊으려고 했어요, 이 사람은.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끊으면 안 되죠. 지금 이 학생은. 자, 그래서, Attendez, monsieur, s'il vous plaît. Oui. 자, Attendez, monsieur 하면 기다려주세요. 제발. S'il vous plaît, please. 이거죠. 네, oui. 네. 이러고 대답했더니, Est-ce que vous pourriez m'accorder quelques secondes? 자, 이 표현도 알아두세요. Excusez-moi de vous déranger. 이 표현과 같이 알아두세요. 자, 원래 accorder quelqu'un 하면요. 찾아보세요. 아까 제가 써놨죠? Accorder à quelqu'un quelque chose예요. 자, accorder à quelqu'un. 그래서 m'accorder, 그래서 à moi 이렇게 받은 거죠. 간접, 세오이겠죠? 간접 대명사예요.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동의하다, 뭐 허락하다, 승인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걸 직역하면 당신이 저한테 깰끄스공드. 자, 발음 주의하세요. 쓰공드 아니고 쓰공드겠죠. 예외예요. 쓰공드. 자, 쓰공드는 초, 그죠? 자, 몇 초만 저한테 허락해 주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이거죠. 자, 저한테 몇 초만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공손한 표현이겠죠. Est-ce que vous pourriez, 자, pourriez는 pouvoir 동사의 조건법 현재인데요. 자, 조건법 현재에서 이 표현은 뭐냐면 아주 공손한, 요구겠죠. demande poli 정도 되겠죠, 용법이. 그러니까, 시제도 지금 조건법 현재라는 걸 써서 공손한 표현을 썼고, 그 다음 뒤에도 몇 초만 저한테 허락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런 굉장히 공손한 표현이에요. Est-ce que vous pourriez m'accorder quelques secondes?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 Je suis persuadée qu'il y a une erreur quelque part. J'ai comparé ce que j'ai fait à l'examen avec mes cours et je pense avoir bien réussi. 자, 긴데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Alors, est-ce que vous pourriez avoir la gentillesse de faire une exception? Parce que vraiment, je ne comprends pas. Je suis complètement effondrée, moi. Alors, je sais que ce que je vous demande ne se fait pas, mais j'aimerais bien... 굉장히 길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너무 긴박한 거예요. 꼭 부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자, 저한테 몇 초만 좀 주시면 안 돼요? 이러면서 Je suis persuadé 하면 persuadé 동사는 원래는 설득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Je suis persuadé 하면 이제 수동 형태로 쓰여져서 저는 설득당했어요. 근데 자,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그 표현이 뭐냐면 저 확실해요. 설득당한 거니까 자기는 자기 생각에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뜻으로 제가 써놨어요. certain, certain. 지금 여자니까 certain 이렇게 써야 되겠죠. 아니면 convaincu라는 단어를 쓰는데 자, convaincu라는 단어도 함께 알아두세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초급 회화에서도 아마 나왔을 거예요, 이 표현이. 자, je suis convaincu, je ne suis pas convaincu 이런 표현 나왔을 거예요. 미정원에서 머리를 이상하게 잘라놓거든요. 자, 거기서 아, 이게 지금 당신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이랬더니 그 손님이 화가 나서 je ne suis pas convaincu. 자, 이것도 정복당하는, 뭐 설득당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 PP형이에요. convaincre. 자, convaincre 동사의 PP형이에요. 자, PP형이에요. 자, convaincre 그러니까 정복당하는, 설득당하는 이런 뜻인데, 자,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자기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je suis persuadé 자기 확신한다는 거예요. je suis convaincre 자, 뭐에 대해서 설득당한 거니까 무슨 뜻이냐면 자기는 확신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이하를 Je suis persuadé. 자기가 생각할 때는 확실한데요. 전 확실하거든요. 뭐 이런 뜻으로 쓰일 수 있어요. Je suis certaine, je suis convaincu, je suis persuadé. 이렇게 둘 다, 다, 셋다 쓰실 수 있어요. 자, 뭘 확신하냐면 Il y a une erreur quelque part. 자, erreur. 발음 어렵죠? Erreur 하면 실수? 자, 잘못된 부분이죠. Error겠죠, error. 영어에. 자, 여성 명사예요. 이렇게 생겼는데 여성 명사예요. 그래서 une erreur. 깰끗바 하면 어느 부분에 어느 부분에 어딘가 뭔가 실수가 있다고 확신해요 이런 뜻이죠. 자, 이 표현도 뭐 외우시진 않더라도 뭐 이런 표현이 있구나 정도는 눈에 익혀두시는 게 좋겠죠. Je suis persuadé qu'il y a une erreur quelque part. 뭔가 잘못이 있는 것 같아요. 실수가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자, je compare ce que j'ai fait. 자, 제가 비교했어요. 그죠? 뭘 비교했냐면 ce que j'ai fait 제가 한 것을 비교했어요. 자, ce que 하면 뭐뭐 한것 이거죠. 뭐뭐 하는 것 이거죠. 그러니까 j'ai fait 내가 했던 것을 비교했어요. 어디서 했어요? 알렉사망. 제가 시험에서 했던 거니까 시험 문제랑 문제를 비교했어요. 뭐랑? avec mes cours. 자, comparer quelque chose avec quelque chose죠. 자, 그래서 제가 시험에서 푼 것을 시험에서 한 것을 맥구 내 수업이랑 비교했어요. 자, 구가 수업이란 뜻도 있고요. 그냥 이렇게 여기서 쓰는 건 수업에서 한 것이겠죠.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뜻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제가 수업에서 배운 내용과 시험에서 푼 것을 비교했어요. 뭐 이런 뜻이 되겠죠. Et je pense avoir bien réussi. 자, je pense que 그럼 뭐뭐라고 생각해요인데요. 그냥 자기가 생각했어요. Je pense que je 이래서 주절과 종속절에 주어가 같을 때는요, 그냥 이렇게 infinitive로 동사 원형으로 쓰시면 되는데요. 자, avoir bien réussi. 자, 어떻게 되나요? 동사 원형은 원형인데 복합형이죠. 그러니까 하나 앞선 시제죠. réussir 동사의 복합형인 거예요. PP형이에요. 그래서 réussir 동사 réussir는 여기서 합격한 거죠. 자, 영어랑 다른 점이 영어는 패스하면은 뭐 통과한 거라고 했는데 불어에서는 passer l'examen 하면 그냥 시험에 응시한 거고요. 헤비시어 렉사망 해야지만 통과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게 분명히 합격한 것 같은데, 그죠? 제가 생각할 땐 합격했다고 생각해요, 이거죠. 그래서 je pense avoir 동사 원형 썼는데 avoir PP형을 쓴 거죠. avoir bien réussi 저는 분명히 합격했다고 생각하는데. 자, 그다음 alors est-ce que vous pourriez avoir la gentillesse de faire une exception? 자, 이 표현도 굉장히 굉장히 공손한, 낯간지러운 공손한 표현이에요. 볼게요. Est-ce que vous pourriez avoir la gentillesse? 자, 친절함을 가지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잖아요. 자, 자기를 위해서 좀 친절함을 가지라는 거죠. 자, 어떤 친절함? Faire une exception. 자, 보세요. Faire une exception 하면요. 예외로 해주는 거예요. 자기만. 그죠? 자, 예를 들어서 Est-ce que vous pourriez avoir la gentillesse de faire une exception pour moi? 그러면 저를 위해서 한 번만 딱 예외로 해주시면 안 돼요? 이 뜻이죠. 굉장히 불쌍하죠? 자, faire une exception은 누구누구를 위해서 예외로 해주다 이런 뜻이 되고요. 자, 거기에 제가 또 하나 덧붙여 놓은 것이 faire exception. 그래서 관사를 없애면 예외다. 뭐 이런 뜻이에요. 예외다. 자, 그 다음에 sans exception 하면 예외 없이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막 정중하게 대답했는데, sans exception 이러면 예외는 없어요. 안 돼요.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여기서 Est-ce que vous pourriez avoir la gentillesse de faire une exception? 했더니 좀 그렇게 절 예외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랬더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parce que vraiment je ne comprends pas. 왜냐하면 정말로 저 이해가 안 가요. Je suis complètement effondré moi.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complètement이 완전히 이런 뜻이거든요. effondré 동사 보세요. effondré 동사는요. 원래는 effondré가 타동사로 뭐 무너뜨리다 이런 뜻이에요. 무너뜨리다. 자, 거기서 PP형이니까 무너진 이런 거죠. 억장이 무너져요 이런 뜻이겠죠. 자, 그러니까 저 완전히 억장이 무너졌어요. 저 완전히 대실망이에요. 자, 지금 여기 보세요. 망연자실한, 뭐, 낙담한, 이런 뜻이에요. 저 진짜 너무너무 실망했어요. 완전히 축 처진 상태라는 거죠. 저 완전히 억장이 무너져요. 무너진 상태예요. 이런 뜻인 거예요. Effondré. 자, alors, je sais que ce que je vous demande ne se fait pas. 자, mais j'aimerais bien. 여기 보세요. Je sais que. 자, 잘 나눠야 돼요. Je sais que. 일단은 je sais que. 자, 그 이하를 알아요. 자, 그럼 그 이하의 문장이 스크부터 시작해서 느스페빠까지인데, 자, 보세요. 스크 주 드몽드까지 자르세요. 자, 일단은 주세크 그 안에서 문장이 있는데 그 종속절 안에 문장에서 주어가 스크 주 드몽드까지예요. 이렇게 길어요. 스크 주 드몽드 하면 내가 당신한테 부탁하는 것 이거겠죠. 제가 당신을 부탁하는 것은 느스페빠. 자, 느스페빠. 스페르 보세요. 느스페빠 하면요. 스페르는 되다. 되게 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는 상식적으로 안 된다는 뜻이에요. 상식적으로는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스페빠 이런 뜻은 관습에 맞지가 않고 상식에 맞지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제가 잘 알아요. 당신한테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게 이치에 맞지 않다는 거, 상식적으로는 안 된다는 거 제가 잘 알아요. Mais j'aime très bien. 자, 이렇게 뗐으면 되겠죠? 아, 저 원래 안 되는 거 아는데요. 근데 j'aime très bien. 뭐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제 간곡히 부탁하는 거죠. 그랬더니,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insist 하는 과정이죠. 끝까지 주장해 보는 거죠. 그랬더니, 뭐뭐뭐, attendez un instant.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이런 뜻이에요. 자, 체념했어요. 알았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un instant 하면, 뭐, 잠깐, 뭐, 즉시, 뭐, 이런 뜻인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 뜻이고, je vais voir ce que je peux faire. 자, ce que, 자꾸 나오죠? ce que, 뭐뭐 하는 것이에요. 자, 내가 할수 있는 것을 볼게요. 이러니까, 자, 제가 할수 있는 것을 알아볼게요. 이런 거죠. je vais voir ce que je peux faire. 해주겠다는 거죠. 그랬더니, 감동받았어요. 아, merci monsieur. C'est vraiment très gentil. 자, 마지막 줄은 잘 쓰겠죠. 그러니까 알아주시면 좋겠죠. Merci monsieur. C'est très gentil. C'est gentil. C'est vraiment gentil. C'est complètement gentil. 뭐다 쓰시면 돼요. C'est très très gentil.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부탁을 들어준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죠. 자, ça ne se fait pas. 이런 거잘 외워두시면 좋겠죠. 그거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그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건데, 그거 신뢰되는 건데,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건데, 이럴 때, 느스페빠, 싸느스페빠. 이거 외워두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읽고 끝내도록 할게요. 오늘은 약간, 이 공손한 표현이라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긴 한데, 지금, 좀 문장이 빡빡해서 어려우실 수도 있는, 복잡하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 나온 표현은 알아두시면 좋은 거니까, 자꾸 읽어서, 자기 것을 만드세요. 자, 큰 소리로 같이 읽어주세요. Le secrétariat des examens? Oui, bonjour. Excusez-moi de, d'ailleurs, excusez-moi de vous déranger. J'ai présenté le certificat de biologie moléculaire et on vient de m'apprendre que mon nom n'était pas sur la liste des reçus. Je ne suis pas à Paris en ce moment. Vous êtes mademoiselle ou madame? Marjolaine Jocelyne. Marjolaine Jocelyne. Ah, effectivement, vous n'êtes pas sur la liste. Je suis désolée. Voilà, au revoir, mademoiselle. 자, 아까 읽었었어요. 자, 그 다음. Attendez, monsieur, s'il vous plaît. Oui. Est-ce que vous pourriez m'accorder quelques secondes? Je suis persuadée qu'il y a une erreur quelque part. Je vais comparer ce que j'ai fait à l'examen avec mes cours et je pense avoir bien réussi. Alors, est-ce que vous pourriez avoir la gentillesse de faire une exception? Parce que vraiment, je ne comprends pas. Je suis complètement effondrée, moi. Alors, je sais que ce que je vous demande ne se fait pas, mais j'aimerais bien. Bon, bon, bon. Attendez un instant, je vais voir ce que je peux faire. Ah, merci, monsieur, c'est vraiment très gentil.
자, 두 번째 파트만 지금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같이 읽어주세요. Attendez, monsieur, s'il vous plaît. Oui. Est-ce que vous pourriez m'accorder quelques secondes? Je suis persuadée qu'il y a une erreur quelque part. J'ai comparé ce que j'ai fait à l'examen avec mes cours et je pense avoir bien réussi. Alors, est-ce que vous pourriez avoir la gentillesse de faire une exception? Parce que vraiment, je ne comprends pas. Je suis complètement effondrée, moi. Alors, je sais que ce que je vous demande ne se fait pas, mais j'aimerais bien... Bon, attendez un instant, je vais voir ce que je peux faire. Ah, merci, monsieur. C'est vraiment très gentil. 자, 아시겠죠? 여러분들 계속 반복해서 들어보시면 별로 어렵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발음이고요. 그리고 이 상황은 정말 많이 쓰이는 표현이니까 오늘 거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와 주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9강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자, à la prochaine. Bon courage à tous.